네, 저희가 오늘 출판 기념회 정치 수다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안진걸 소장님이 마련해 주신 정치 수다 첫 번째 코너는 정치인 안진걸이 바라본 인간 강의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아유,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예. 1989년도에 우리 참교육 선생님들 전교조가 결성될 때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는데 그때 광주지역 고등학생협의 의장으로 강의원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울분에 찬 광주지역 전남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변해서 활동했던 기억이 생생하고 이어서 97년도에 역시 또 우리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서 한청 의장으로서 피눈물을 흘리는 헌신했던 강의원 선생님, 그때는 제가 의장님이라 불렀는데 의장님의 모습도 생생합니다. 저는 강의원 선생님이 이렇게 주가조작, 도로조작 김건희 특검과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예, 방금 전에 담양에 박노원 선생님과 함께 토크쇼라고 왔는데 담양에도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하거나 안 되면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을 해줘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대대적인 정치혁신, 세대교체, 공천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담양 주민들 호소하던데 여러분 맞죠? 그 선두의 선봉에 강의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저보다 박시영 대표님이나 우리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말씀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할 건데 제가 삼행시나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강 한번 해주십시오. 강하다 장하다 강의원, 이게 빠진 대한민국과 민주당을 구하라. 온대한 정치 이재명과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기 모여계신 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제1야당 민주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여러분 안진걸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